평범한 일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인 즐거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빛나는 실버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러 향한 곳은 서귀포시 서우동. 오늘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특별한 변신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주인공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여기들 계셨네요. 와, 여기 맛있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잔치가 있는가 봐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이쁜 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 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삼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색전? 네. 그래서 전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저희가 시녀님들하고 지역의 시녀님들하고 그림을 같이 6개월 동안 그렸어요. 아~ 네, 그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지역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녀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에 색을 더하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했잖아요. 삶에 색을 더하는 작업. 네, 그래서 삼색전. 네, 그래서 또 삼색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 또 잔치는 잔치네요 보니까. 잔치죠.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림도 보고 전도 먹고. 86에서 68살에 이르는 6명 어르신들의 도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렸었거나 배운 적도 없던 어르신들이 풍경화, 인물화 등의 작품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망설이라고 그러고 나같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오세요. 할머니, 저거 할머니 거리면 되겠다. 뭐? 그리고 쳐다봤더니 해바라기를 보면서 네. 그림 소재를 얘가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마음의 그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을 참 느낍니다 제가. 처음엔 펜을 잡기도 어색했던 어르신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림에 대한 열정이 깊어졌는데요. 이건 방명록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갔어요. 네, 보니까 인생 오모작 시대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에 맞춰 그림으로 맞은 기분 좋은 변화들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농부다 보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와서 이제 하는데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먹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본업이 농부인 김종웅 어르신은 바쁜 농사일 틈틈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의 꽃들을 그려내며 위안을 얻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여정이랄까 마음의 행로랄까 내 마음을 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저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 이 불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람은 평생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생활하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자. 찾던 중에 마침 그림을 통해 마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가게 됐는데요. 수행의 상징인 연꽃은 김종웅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내려오신 게 손잡아주러 네네네. 네, 맞벌이 부부 네. 자식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글쎄요. 제가 처음에 육지 서울에서 와가지고 참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멀리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점점 또 괜히 우울증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창시절 그림을 좋아했고 제법 솜씨도 좋았던 소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그림에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의 모습들,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친 찬란한 자연의 선물들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제는 밥해주는 할머니에서 그림 그리는 할머니로 변신. 그림을 통해 손주와도 소통 방법이 아주 풍성해졌답니다.
그림 그리니까 솔직히 핸드폰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안 해서 좋죠. 네. 그렇지만 또 할머니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오수환 어르신.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는데요. 와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 1년을. 아기 인조는 좀 커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놓고 걷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올레길 전체를 네. 그림으로 그리시려는 게 꿈인 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분의 주인공, 예사롭지 않은 그림 실력의 박한석 어르신입니다. 네, 근데 막상 전시하니까 어떠세요? 뭐 천국 같아요. 박한석 어르신은 어렸을 적 화가를 꿈꿨지만 아쉽게도 꿈을 접고 건축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좋아 꾸준히 스케치와 데생을 취미로 했고 드디어 못다한 꿈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해놓은 순서가요. 평생 건축하셨던 분이라서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리셨겠어요. 근데 집도 흑백으로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칼라로 칠해진 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셨던 연필 스케치 소묘 데생이고요. 맨 마지막에 드디어 소원하시던 수채화를. 근데 수채화를 그리시라고 하니까요. 집이 하나도 없는 바다를 그리셨잖아요. 올해 86살이신 박한석 어르신. 망설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며 아쉬웠던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정말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 이 짧은 거 보시고 그 만족하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림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조금 서툴고 모자란 솜씨면 어떤가요? 자신만의 매력과 빛깔로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행복이 어느새 마음을 깊이 물들이는데요. 이렇게 예술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맞춰갑니다. 사단법인 누구나가 만든 헌사를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서 도화지를 뗏목 삼고 붓으로 노를 저어 총천연색 삶을 낚아 올리신 당신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몸소 보여주신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늦었다는 핑계 대신 할 수 있다는 도전으로 멋진 그림을 완성하신 어르신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르신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림은 뷰티풀! 인생은 컬러풀!